최근 한인 교민들 사이에서 집 수리 및 내부 공사를 맡겼다가 위탁한 업체에서 마무리를 미루거나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교민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TV 코리아가 현장 취재했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제보자 중에 한 명이 피해자 김모 씨에게 의뢰한 집 수리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보는 대로 주변이 어지러워져 있으며 초보자가 보기에도 공사 현장은 마무리가 덜돼 있는 모습들입니다. 피해자 이모 씨는 집수리공인 김모 씨에게 본인의 집 화장실 레노베이션을 의뢰했으며 공사 계약을 한 당시 집수리공은 착수금의 절반 정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얼마 안돼 중도금 명목으로 총 금액의 4분의 1을 또다시 요청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한 것은 아예 착수금으로 절반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절반에 대한 또 반을 중도금이라고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분의 3이 건너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분의 3이 건너갔으니까 여기 백인들이 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백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잘 먹고 다 살라고 돈 줬군요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공사 계약금의 착수금으로 절반을 요구하고 중도금이라고 나머지 또 반의 반을 요구하는 사람은 좀 의심스럽다. 피해자 이모 씨는 교민들 사이에서 서로 믿고 있는 터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믿고 맡겼으며 당연히 공사 진행도 잘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을 가본 결과 모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피해자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지켜지기는커녕 싼 건축 자재들을 사용하거나 타일 바닥도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엉망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현장을 방문한 한 배관업자는 배관상에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완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업자가 연락에 두절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피해자의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이곳 역시 공사 마무리가 덜된 상태로 페인트 칠은커녕 제대로 부착된 건축 자재들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부 수리를 엉망으로 해놓고도 피해자는 계속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피해자의 전화를 피해 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적어도 4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 교민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맡기고 믿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커지면 누굴 믿겠냐며 앞으로 교민들의 좀더 신중하고 조심스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피해자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는 잘못이 나한테도 우선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된 동기가 있다면은 일이란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수금의 절반을 요구한다든지 중도금을 또 다시 반 요구한다든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건축 계약 시 착수금의 절반을 주는 것은 불법이며 공사 금액의 10%만 일단 지불하는 건축법 조항에 따라 교민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